안산시의회에서 지난해 말 제정된 조례에 따라 처음으로 인사청문회가 열렸습니다. 대상자는 안산환경재단의 홍희관 대표이사 후보자입니다. 안산시의회는 후보자의 정치적 입장과 전문성, 비전에 대해 따져 물었습니다. 이재문 기자가 보도합니다. 안산환경재단은 지난 2008년 전국 기초지자체 중에서 최초로 설립된 기후변화 대응과 환경보전 등의 사업을 추진하는 안산시 산하기관입니다. 재단의 대표이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인 안산시장이 임명장을 줍니다. 그 전에 거쳐야 하는 안산시의회 청문회 자리에선 홍희관 대표이사 후보자, 조선대학교와 카이스트에서 원자력공학을 공부한 홍 후보자는 신안산대학교 겸임교수와 안산도시공사 교통환경본부장을 역임한 바 있습니다. 여당인 국민의힘은 후보자의 정치적 성향을 검증했습니다. 후보자가 안산도시공사 본부장을 했던 시기는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윤하섭 전 시장의 임기 중이었습니다. 또한 직원들의 정치적 성향을 기록한 이른바 블랙리스트 사건이 안산환경재단에서 불거졌었기 때문에 더욱 민감하게 반응했습니다. 이 환경재단이 많은 상처를 지금 입고 있고 직원들도 이제 와해 직전에 있다가 이렇게 지금 다시 또다시 이제 대표가 바뀌었습니다. 이런 어떤 불안정한 그런 환경재단의 그런 안정적인 방향을 위해서 저는 중립적 인사에 가까운 사람이었고 더 중요한 것은 환경재단은 정치적인 논리에 휩쓸리지 않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저희 직원들도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던 것 같습니다. 직원 한 사람 한 사람의 성향은 제가 파악을 할 수는 없습니다. 야당인 더불어민주당은 후보자의 전문성과 조직관리 능력에 대해 물음표를 던졌습니다. 여기 지연물산도 후보자님과 관련 있으시죠? 네. 어떤 관계인가요? 뭐 좀 혈연 관계입니다. 다들 여기 신안산대 겸임교수 경력을 제외하거든 다 가족 관계에 해산입니다. 그리고 과연 후보자님께서 이렇게 임원으로서 이런 관리 능력이 있는지 좀 의구심이 들고요. 안산환경재단의 상징인 안산 갈대습지공원 주변의 개발 이슈에 대한 입장도 물었습니다. 해양연구원 부지와 뭐 그 근처에 이제 많은 아파트 개발을 계획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갈대습지공원의 생태 보전과는 약간 충돌이 일어나는 것 같은데. 뭐 공원과 습지의 긍정적인 그 부분을 좀 부각을 시키고 싶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그 시에서 주관하는 그 개발 파트에 대해서도 목소리를 좀 내보고 싶습니다. 어떤 목소리를? 추후에 제가 좀 대표이사가 된 후에 좀 답변드리면 안 되겠습니까? 이 부분은 제가 많이 생각을 해봤습니다. 시의회는 후보자의 재산 신고 내용 중에 비상장 주식이 빠졌다며 해명을 요구하기도 했습니다. 한편 시의회는 22일 오후 청문회를 다시 열어 청문 보고서 채택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청문 보고서가 채택되지 않더라도 안산시장의 판단에 따라 임용 여부가 결정됩니다. 홍희관 후보자가 임용되면 임기는 9월 2일부터 2년입니다. 다만 이민근 안산시장이 재선에 성공하지 못한다면 관련 조례에 따라 2년을 채우지 못하고 시장의 임기에 맞춰 물러나게 됩니다. BTV 뉴스 이재문입니다.